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소년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밭에서 키우고 있는 작물들의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느새 10월달이 되었죠. 여기에 보면은 배추하고 무가 있는데 작년에는 봄동을 심었었는데 떡배추를 심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쑥배추를 심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배추 잎나비의 습격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고구마도 있고 고구마는 호감미 모종이랍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그린빈들도 있고 옆에 이렇게 아삭이가 아주 풍성하게 열려 있네요. 고추가 이렇게 10월달인데도 이렇게 고추가 아주 풍성하게 열려 있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수세미를 심었어요. 수세미가 잡초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자라 보이는데 오늘 친환경 수세미로 완전 대두를 갖고 있죠. 그리고 수세미를 차로 마시면은 저기 기관지나 비염 있으신 분들은 참 좋답니다. 여기 엄청 커다란 수세미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익어가고 있답니다. 다 익으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갈색으로 변화한답니다. 이렇게 속 내부는 섬유질로 되어 있는데 마치 수세미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죠. 이 안에는 씨앗이 가득하기 때문에 씨앗은 물로 씻어서 꼭 빼주셔야 됩니다. 아삭이도 이렇게 붉게 변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참 맵지 않고 좋았다. 옆에는 이렇게 한입 세이지가 아주 마치 체리 향기가 나죠. 이파리하고 꽃에서 마늘을 심으려고 한지역 마늘을 심으려고 땅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저 뒤쪽으로는 멀리 고구마가 보이네요. 방울토마토가 작년에 씨앗이 이렇게 맺혀서 한두 개씩 이렇게 떨어져 있답니다. 뒤쪽으로는 아주 넓은 고구마 밭이 있고 옆쪽으로는 망초와 각종 과랭이들이 널브러져 있답니다. 뽑아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스피아 민트가 민트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가을을 상징하는 화도 있고
되게 좋은 레이디스 멘틀이라는 차도 있는데요. 레이디스 멘틀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조금 많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여기 멀리 위에 그린빈 위에 아주 자기 집을 멋있게 짓고 있는 무당거미가 이렇게 두 쌍이 있는데요. 배가 뚱뚱한 걸 보니 암컷인 것 같네요. 그리고 잘라도 잘라도 언제나 쑥쑥 자라는 우리 부추. 부추는 병충해가 없이 아주 온전하게 자라서 후보자들도 키우기 참 좋은 작물인 것 같아요. 빛의 요구량도 많지 않고 물만 주면 쑥쑥 자라니까. 라벤더와 메리골드가 있답니다. 옆에는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환점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가 엄청 크답니다. 아주 가지가 엄청 튼실하네요. 가지는 겨순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많이 오지를 못해서 겨순을 제거를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을 밭 근황이었습니다.